안녕하세요. 반석권 농장입니다.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철이 왔습니다. 봄에는 가정에 반려식물들이 많이 있는데 흙갈이를 해줘야 됩니다. 흙갈이, 쉽게 말해서 분갈이. 겨울 내내 화초 관리를 못해서 죽은 화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새로운 화초를 할 때 그 흙으로 하면은 안 되고 새로운 이렇게 용토로 해야 되는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용토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흙갈이 바이오 용토, 흙갈이 원 바이오 용토인데, 그 다음에 이게 35리터, 이게 35리터 젤로 큰 겁니다. 그 다음에 10리터 짜리가 있습니다. 10리터 짜리는 3,000원, 그 다음에 흙갈이 바이오 용토 35리터 짜리는 8,000원. 그런데 이것은 흙갈이, 분갈이, 쉽게 말해서 다른 퇴비나 흙을 첨가하지 않아도 분갈이 하는데 모든 화초, 모든 작물에 적합합니다. 분갈이 용토, 흙갈이 원 바이오 용토, 35리터는 8,000원, 10리터는 5,000원, 10리터는 3,000원인데, 이제 택배비는 별도예요. 그래서 이 8,000원이면은 택배비에서 13,000원이 되겠죠. 35리터가. 그래서 두 개를 하면은 2만원에, 35리터 2만원에 택배를 발송을 해 드리는데, 자, 흙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냄새가 전혀 나가지 않고, 여러분들 화초 식물들 다 분갈이하고 남으면은 야채 심어도 되고 나무 밑에 뿌려도 됩니다. 모든 조경수, 나무, 야채 다 길러 먹어도 됩니다. 냄새가 전혀 안 나요.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다른 개분이나 그런 거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다른 뭐 아무데나 가서 흙 퍼다가 하는 것보다는 이 화초의 전용으로 만들어진 것 보시겠습니다. 내용물을 한번 제가 금방 뜯었는데 보십시오. 이게 다른 거 전혀 섞지 않고 이것만 써도 됩니다. 보십시오. 냄새 한번 맡아봐도 냄새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야채 기르는데, 상추 기르는데도 쓰고, 그 다음에 반려식물 여러분들 키우는데도 쓰고, 그 다음에 조경수나 나무에, 냄새 나면 안 되잖아요. 나무에 막 그 개분 개똥 막 돼가지고 냄새 나는 경우들 많이 있는데, 이렇게 분갈이하고 남으면은 조경수 화단에 쓸 때는 주위에 뿌리에 상하지 않게 살짝 파고 거기다가 땅속에 하고 덮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분갈이 용토, 다른 흙 전혀 섞지 않아도 됩니다. 흙갈이 바이오 용토 35리터는 8,000원, 10리터는 3,000원. 그 옆에 니치소일도, 니치소일은 제가 계속 말하지만 일반 이런 분갈이 용토보다 가격이 비싸요. 그 대신 배수구 없는, 물구멍 없는 화분에 쓰는 전용 흙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있는 거 보여드립니다. 20리터가 있고 6리터가 있습니다. 6리터는 10,000원, 근데 20리터는 28,000원이에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하지만 물구멍이 없는 데 쓰는 전용 흙입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뚫린 데 쓰는 흙과 그 다음에 마거진 데 쓰는 두 흙을 내가 전용으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다른 거에 비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 다 캔슬 시키고 이 두 가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봄철을 맞이해서 흙갈이하고 분갈이 할 때 필요한 분 제가 전화번호는 남겨놓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문자로 성함과 주소, 그 다음에 수량 주시면은 제가 계좌번호 드려서 입금 처리해서 택배로 발송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반려식물 키울 때 아무 흙이나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반려식물 키우면서 건강했으면 하란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